자, 고쳐보겠습니다. I get books. 잘했고요. I get pencils. 괜찮습니다. I see a note. 괜찮아요. Books were got by me가 괜찮긴 한데, 근데 이거 약간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영어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계속 변하는데, 이게 3단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엔 get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got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got이거든요. 근데 이게 got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got을 썼으면 맞아요. 잘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두 번째 걸 썼으면 그러면 틀린 거죠. 어쨌건 간에 이 나중에 got을 자기가 쓰는 거에선 상관이 없는데, 근데 언젠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서 같은이 책에 나왔는데 그걸 몰라서 틀리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자기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간에. Pencils were given by me. Okay. A note was seen by seen? seen이었나요? I see 맞네. Seen by me. 잘했어요. My brother who is lazy. My friend who is fall. 아, 자, 이게 문제죠. is는 동사예요. 비동사죠. fall은 넘어지다라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얘 또한 이게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동사가 두 개가 나올 수는 없어요. who 뒤에 이거 자체가 지금 문장 하나로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주어는 여기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동사가 두 개가 저렇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 빠져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빠져야 되죠. 그럼 여기에는 S가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 동사 두 개를 저렇게 쓸 수는 없어요. 이거 세번 써서 제출하세요. My mother who find pencil. 이거 S 들어가야죠. 왜? My mother이라는 것은 3인칭 단수잖아요. 왜? 이거는 I도 아니죠, 그죠? You도 아니에요. 근데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죠? 그럼 3인칭 단수예요. 그럼 S가 들어가야죠, 여기에. 이거 저번에 자꾸 틀려서 세번 쓰라고 했는데, 일단 세번 쓰세요, 이번에도. 더 틀리면은 네번 씁니다, 이제. 조금 덜 틀리면은 두 번으로 빼줘요. 자, balloon which is burst. 괜찮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desk which is long. 뭐 괜찮습니다. eraser which is short. 괜찮아요. 그다음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tree는 셀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불분명한 게 트리라는 거를 그냥 다 집어서 트리라고 받을 수도 있어서 이걸 세야 된다라고는 못 하겠어요. 여기서는 케바케긴 해요. 이런 게 좀. To use scissors 맞죠? 이거 scissors is dangerous. 잘했네요. 여기서 scissors라서 R 로스를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안 하고 잘했어요. is로. 왜냐면 주어는 scissors가 아니라 use니까. to use니까 단수죠. scissors가 아니란 얘기죠. 자, 잘했고요. 그다음에 two step Grass is soft. 자,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로 계속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two step이잖아요. 그 이거는 무엇을 밟다니까 step on이 나와야죠, 전치사로. two step on. 뭐뭐를 밟는 것, 뭐를 밟는 것, grass를 밟는 것. 그게 어땠다? is soft. grass를 밟는 것이 소프트한 게 아니라 grass를 밟으면은 그 소프트함을 당신이 느끼는 거죠.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반복하세요, 그냥. 감을 잡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가 뭐를 무의식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의식적으로 뭘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대충대충 하고 생각 안 하고 찍어버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못 버리는 경향을 좀 보이는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때마다 숙제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무의식에서 계속해서 이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세 번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조금 더 틀리면 네 번으로 이제
더 올립니다 수치를. It is good to see tree. It is dangerous to use scissors. It is soft to step grass. 이 on이 들어가야 되고 이 문장 자체가 애초에 논리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걸 고쳐줄 방법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세 번 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문장을 만들어줘야겠네요. 다른 문장을 뭘 쓸 거냐면은 The grass feels쓰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난다. 맨날 필기체만 쓰니까 feels soft. 이거를 여섯 번 쓰세요. 이거 세 번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